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애새끼 같을 수 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방송 끝나고 먹는 음식이 존나 맛있어요. 잊어도 라면은 못 끊을 것 같아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 살찐 게 죄라 그러는데 살찐 건 죄가 아니에요. 왜 살찐 게 죄예요?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진짜 중증. 또 깨달은 척 또 살 빼는 척 아가리 닥쳐 이씨. 아이 참 씨. 왜 그래요? 미친 사람 미친 새끼세요? 미친 사람이세요? 에이 또 왜 저 자꾸 신경 거슬리려 그래요? 미친놈인 줄 알았잖아요. 아유 순간 저 욕나올 뻔했네. 7대 죄악 중 나태에 해당됩니다. 나태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나태 지옥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옥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그거 밀면서 어우 씨발 살아있을 때 살 좀 빼놓을 걸 어우 나 왜 이렇게 나태할까 나태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데 아니 살찐 게 왜 죄입니까? 살찐 거는 죄가 아니에요. 진짜 토론 한번 해보실래요? 살찐 게 왜 죄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왜 죄죠? 예? 왜 죄예요? 살찐 게? 그러게요. 족 같은 세상. 살찌셨어요? 네. 몇 킬로신데요? 98킬로요. 키 몇인데요? 175요. 에이 돼지 새끼 꺼져. 네? 약간 돼지 새끼라는 게 그 돼지라는 그 표현이 존나 웃긴다. 돼지 이 돼지라는 이 두 글자가 사람 존나 그냥 되게 그러니까 그 돼지가 멸치보다 더 타격감이 좋아. 어 그래서 더 놀리는 것 같아. 그치? 본인 돼지시잖아요. 책모님 꺼주시고요. 아이.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논리 있는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아 살찐 게 죄. 예. 어 목소리가 그냥 완전 개중딩 새끼 같은데요. 나가 주세요. 아 예예예. 예. 급식이 무슨 놀립니까? 나가 주시죠. 돼지 새끼. 코코까까. 자 예예 예.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의견을 말씀하세요. 네네네. 살찐 건 죄가 되죠. 왜 죄죠? 본인 스스로한테 죄가 아닌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잖아요. 왜 남의 그 시선에 맞춰 살아야 합니까? 아, 남의 시선에 맞춰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버스나 공공 장소나 뭐 그런 곳들을 이용할 때 피해를 네. 주신 적은 없나요? 저는 공공 장소를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이를테면은 지하철 네. 버스잖아요. 네. 그죠? 지금 지하철 버스 탄지 엄청 오래됐어요. 아 근데 혹은 KTX가 될 수도 있겠네. 예, 아, KTX는 좀 타봤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살찐 거에 대한 거 묻는 거잖아요. 본인이 살찐 게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찐 게 코트님만 살찐 게 아니잖아요. 예. 살찌신 분 통틀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예예. 예, 예. 네. 제가 근데... 돼지 대표로 나왔어요. 코트님께서는 그런 걸 이제 이용을 잘 안 하시니까 피해를 안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피해를 주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피해를 받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은 덩치가 크면은 기본적으로 땀이 많이 나요.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냄새가 좀 나요. 돼지 냄새요? 아니요. 땀 냄새요. 전 돼지라고 돼지 냄새라고 하지 않았어요. 땀 냄새요. 예, 땀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나잖아요. 잠깐 저 지금 너무 빡이 치는데 여러분 아, 땀을 네네 땀이 유독 많은 돼지분 돼지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학장실 보면은 돼지들이 그 운동에다 달리게 하고 나면 유독 땀을 더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냄새로나 자리를 혼자서 1.5인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자기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다. 몸뚱아리가 죄까지... 큰 분들이요? 그쵸. 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고 있다. 저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저는 이제 KTX를 타도 네네 그 의자에 제 몸이 맞아요. 아 KTX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고급이잖아요. 다른 대중교통보다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체형을 좀 고려해서 좀 더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원래 그리고요 운전보다... 버스 좌석에 앉아도 네네네네. 남에게 몸이 닿거나 그러질 않았어서 네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표로서 그런 걸 모른다면 대표 자질이 없는 거죠. 살찐 분들을 대표해서 나오셨다면서요. 근데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대표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버스 타도요. 버스 네네. 좌석에 앉을 수 있어요. 혼자 앉는 자리에도 앉을 수 있고요. 거기 앉으면 살짝 삐져나가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 살짝 삐져 나오는 게 네네. 남을 막 남의 몸에 막 그 흘러 내려가지고 살이 흘러 내려가지고 그걸 그쵸. 막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질 않는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 자리는 괜찮아요. 혼자만의 자리니까요. 근데 두 자리를 앉는 곳에 혼자 먼저 뚱뚱한 분이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살이 부대끼는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근데 가뜩이나 덩치가 커서 부대끼는데 냄새나고 열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건 피해죠. 아닙니까? 아 사람에 따라서 네네 마른 사람도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뚱뚱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 돼지도 돼지 뚱뚱한 정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뚱뚱한 정도가 있죠. 근데 예, 지금 님은 예. 그 정도를 따지려고 방을 만든 게 아니라 덩치를 큰 사람들을 기준으로 지금 방을 만들고 대신해서 대표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뚱뚱이들 대변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125kg예요. 네네네네. 5kg 빼셨네요. 저 130kg 간 적 없는데 5kg 뺐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족 같은 태도 버리시죠. 코튼이 방송 자주 보는데 시발 짜증나요. 니마 네네네네. 니마 네네 말씀하세요. 시발 욕 나오게 하지 말라고요. 아 죄송해요. 코튼이 죄송 제가 좋아하는데 시발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저 아직 좀 화가 나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열폭하면 지는 거 아닌가요? 열폭이요? 열등감 아. 폭발이 열폭의 줄임말인 거 아세요? 아 네.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한테 열등감 폭발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아니요. 열라 말 표현을 똑바로 하세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돼지 냄새 뭔지 저도 알아요. 네, 솔직히 뚱뚱하면 몸에서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 몸뚱아리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주는 냄새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근데 왜 그걸 꼭 돼지한테만 프레임을 아니요. 씌우냐는 얘기예요. 아 돼지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돼지들이 더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 거죠. 돼지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돼지들이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인정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네네. 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공공장소에서 조금 피해를 네. 와 근데 이건 너무 슬프다 솔직히. 제가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드린 적은 없는데 네네.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우리 뚱뚱한 네. 사람들을 보고 자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섭네요 세상이. 아나 돼지라서 형이 대변 오지게 아, 잘해줄 거 그쵸.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불편한 시선인 거죠. 내일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는 게 두렵. 와 지금 전자녀 보고 계셨으면 아실 거예요. 돼지가 다 냄새나는 건 아니지만 냄새나는 사람 보면 돼지더라 꼬우면 진화하던가. 그렇죠 저런 시선이 대부분이죠. 코코까까. 와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아 함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조심스럽게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조심스럽지 않아요. 조심 지금 얘기하는 거 봐보세요. 할 수 있다 OJS. 저는 저런 사람들의 매너 없는 태도, 저런 그 배려 없는 태도가 너무 싫어서요. 이런. 근데 이 지금 그 코트님이 방을 파셨을 때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파놓고 제가 이런 대답을 하니까 거기서 반박이 안 되니까 매너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좀 어긋난 거 아닌가요? 맞는 거 같다 인정하자 그만 얘기하자. 돼지인 게 죄가 맞는 거 같다고? 와. 돼지는 죽어도 돼. 무슨 성호수님이세요? 채팅창에 돼지는 죽어도 되라고 하시면 잠깐만요 님들아 돼지는 죽여도 돼 하벨님 성호수님이세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하면서 발로 까는 그 성호수님인 줄 알았네. 돼지는 죽여도 돼? 말씀 너무 함부로 하지 마. 아 진짜 무슨 그래서 그런 자기관리를 못한 게 죄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 돼지들이 남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높다
그죠, 그죠, 그죠. 본의 아니게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큰 몸 때문에 땀이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해를 자기도 모르게 주기 싫지만 주고 있다. 그래서 뚱뚱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시선을 보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덩치 크신 분들이. 근데 그 프레임 때문에 저 같은 돼지들이 진짜 피해를 받아요. 정말 속상한 거는 여러분들 네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아요. 제가. 저는 냄새가 안 나요.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들? 랄프야! 의자 가지고 와봐. 아무래도 코 막혀서 오늘 코 좀 뚫리겠네. 예? 네. 너 딱 말해봐. 너 난 냄새 나냐? 아니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 아니 솔직하게 안 나요. 안 나는데 코를 여기다 가져다 대면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평상시에는 진짜 냄새 안 나요. 산 증인이 얘기래요. 산 증인.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의 돼지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진짜 코트님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덩치 저는 이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돼지들 싫듯 칠 생각 없고요. 돼지 새끼들 냄새 나는 거 뭐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저도 돼지 새끼지만 냄새 안 나는 돼지가 있다는 거. 그 중에 한 명은 노래하는 코트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바람이야. 네. 그런 바람에 야! 님 그 사람들 대표로 나오고 야! 그런 바람에서 방역 딜 넣고 혼자 빠지세요. 그런 바람에서 방송을 제가 이걸 저 혼자 살게요. 코트는 남에게 피해 주거나 냄새 안 나는 돼지인 걸로 해주세요. 근데 저는 네네. 진짜로 돼지를 떠나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아가리 똥내 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흡연도 네네. 죄다. 아 흡연도 죄다 지금 바뀐 건가요? 폭염이 예. 죄다. 흡연도 죄다. 알겠습니다. 정차우 씨 네네.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저랑 이렇게 토론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니까 제가 뭐 문상 드릴게요. 얼마 원하세요? 아 저는 토크님 좋아해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안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코코카카. 진짜 내가 올해 역대급 배신감을 이 돼지 새끼 방송 보고 느낀다 그러는데 와 나는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까지 돼지 분들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까지 미칠 줄 몰랐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저는 버스나 지하철 못 탈 것 같아요. 네. 돼지로서 말씀드린 코트님 선 넘었습니다 하시는데 솔직히 어떻게 본인이 본인 냄새를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본인 냄새를 잘 아는 방법은 혀 끝에다가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한번 딱 찌끈 다음에 냄새 맡아보세요. 똥꾸렁내 나면 그거는 내 아가리가 냄새가 난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겨드랑이도 저는 제가 부비적거리고 딱 냄새 맡아보면은 와 이거 좀 심한데? 그러면은 아 씻어야 깨끗하다 이런 신호가 와요. 전 진짜로 예 그 밖에 존나 돌아다니고 막 땀 야무지게 흘리고 와서 집에 왔는데 좀 엉덩이가 미끌거려요. 엉덩이가 좀 미끌거린다. 그럼 이제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가지고 약간 예 미끌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도 알죠. 아 이거 씻어야겠다. 예 샤워를 하는 거죠. 예 미끄덩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 더러워 쉣 되게 더러운 얘기 BJ 너무 더러운 얘기해 으악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태어나서 한 번쯤은 코딱지를 파서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기 똥구멍 냄새를 한 번씩 맡아본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얘기 못할걸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기만자. 그게 진짜 기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DNA가 태초서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독일 레브 감독처럼 축구 레브 감독처럼 자꾸 수시로 이렇게 막 냄새 맡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DNA 속에 이게 각인되어 있는 행동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걸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존나 더러운데 더러운 새끼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코딱지 한 번씩 좀 드셔보셨을 것이고 했는데 물론 나이 먹어서 안 그러죠. 근데 너무 그런 표현에 막 더러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유난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론은 살을 빼냐 안 빼느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안건 코트는 왜 살을 못 빼는가. 나 윤태우는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이 대화 내용을 솔직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심을 떠나서 선서
자, 할게요.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물어보셔도 좋고 뭐 너무 비하는 근데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솔직히 코트님께서는 살이 빼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트님께서는 방송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따로 방송 안 하실 때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좀 운동하시기에는 그 마인드셋이 아직 안 되시지 않았나. 왜냐면 봉준님께서 최근에 다이어트 하신 거 보셨나요? 예예. 그것처럼 봉준님께서는 딱 이제 그거를 정해놓으시고 방송을 이제 안 하시는 그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쫙 하셔가지고 15kg인가 20kg 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코트님께서도 그런 뭔가 좀 마인드셋을 고쳐 먹으셔서 마인드셋이요? 예, 마인드셋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좀 작정을 하시고. 저는 살면서 네네. 마인드셋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보네요. 마인드셋이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예.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두 마리 셋은 제가 알지만 왜 제가 못하냐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애새끼 같을 수 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방송 끝나고 먹는 음식이 존나 맛있어요. 뒤져도 라면은 못 끊을 것 같아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 그렇게 돼지 새끼, 병신 새끼야, 태물 새끼 몇 달이 조리 돌림 야무지게 당해도 방송 끝나고 랄프랑 먹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제가 저도 싫어요. 제가 뭐 금은보화를 달랩니까? 저 여자들한테 뭐 저랑 사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주제팡 못하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자신의 위치에 안 맞게 허황된 욕심이 있습니까? 그저 방송 끝나고 처먹는 거 그게 절 위로해줘요. 씨발. 꼬꼬까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못 빼는 게 더 커요. 아니 안 빼. 저는 안 빼시는 것 같은데. 살을 못 빼고 있는 게 더 커요. 맘 먹으면은 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죠.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운동하니까 존나 빠지더라고. 하루 1kg씩 빠져. 진짜. 그냥 안 먹고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그런 아주 세세한 노력에서부터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저 네. 또 뭔가 결심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또 실패할까봐.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이 벌써부터 엄습해와서 이제 뭔가를 결심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요. 거기서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실망드리는 거? 아니요, 저는 예전에도 실망시켰고 지금도 실망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실망시킬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여러분들이고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해도 되게 실수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살고 살죠. 본의 아니게. 그러나 뭔가 또 결심을 하고 내가 그걸 또 실패하면은 거기서 오는 그 무력감이 더 커서 살 빼겠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저랑, 봤을 때는 이 강제 예, 대답을 해드리자면 예. 노래하는 코트는 왜 살을 못 빼는가? 그냥 안 빼고 싶어서 안 빼는 거다. 이게 제 결론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그것도 맞고. 아, 1,000만 원을 걸어도 안 되고 충격요법도 안 된다. 안 빼는 게 내 결론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코트님은 아마 1억이 걸리면 몰라도 1,000만 원으로는 일단 타격감이 없으시니까 살을 안 빼실 것 같다. 그냥 이 생각입니다. 그 진짜 웃겨요. 이런 얘기가 뭐 돈 주면 한다 근데 아니 네 살 뺐는데 왜 네 살 빼진 거 네가 좋아지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걸어야 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새끼 살 한번 빼는 모습 보고 싶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오늘 하나 아이디어를 좀 짜볼게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금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그 뭐라 그러죠?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 이렇게 저기 할 때 그거 뭐라 그러죠? 펀딩, 그렇지. 다이어트 펀딩을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기한 내에 못 지킨다. 그러면 그 돈의 10배를 토해낼게요. 야, 코트님 근데 이거 예. 아마 좆돼지 않을까 싶을 때. 왜요? 좆돼지라. 아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 펀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알겠어요. 뭐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이어트 펀딩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코트님. 아니 근데 살 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뭐냐? 덜 먹고 살찌는 거 안 먹고 가려 먹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It's so simple 아니에요? 라이프 씨, 일로 와보세요. 의자 가지고. 네가 봤을 때 어떤지 왜 살찌는지 분석을 한번 네가 늘어놔봐. 분석. 일단 안 움직여요. 일단은 그 형이 움직여야 될 부분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일단은 덜 움직여요 형이. 그거 맞죠? 인정하시죠? 근데 먹는 양은 그냥 일반 보통 남성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먹는 빈도가 많아서 그런가? 말해봐 그거를. 근데 먹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두 끼 먹을 거의 두 끼 먹죠 저희가 하루에. 맞죠? 거의 두 끼를 먹어요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그 두 끼도 막 뒤지게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는 눈이 멀었다 랄프야. 왜요? 나 엄청 먹는다.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엄청 먹는다. 왜냐? 왜 네가 맛이 갔냐? 왜 네가 눈이 멀었느냐? 너는 너 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거다. 왜냐? 나 엄청 먹어. 쉴드 친 건데. 알죠? 엄청 먹는 거. 쉴드 칠한 얘기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달라니까? 눈먼 그러니까 얘기 말고. 순화해서 얘기했잖아요. 방금 뭐 아침에 순화하지 말고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해봐. 뒤지기 처먹죠 그냥. 근데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먹는 빈도가 존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쇼다리 하루에 8개를 때려요. PC방에서 파는 그 쇼다리 8개를 때립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궁금한 게 코트님 그 배민 쓰시나요 혹시? 예. 배민의 레벨이 어떻게 되시죠? 저 배민 레벨이 저는 일단 천생용분이에요. 최고 등급이고요. 배민에서 카드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배민에다 그동안 갖다 바친 돈이 얼마냐?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와... 치킨을 거의 2,300마리 정도를 시켜 드신 가격이네요. 2,300마리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네가 봤을 때 내가 엄청 많이 먹지? 시도 때도 없이 라면 끓여달라 그러지? 시도 때도는 아니고 먹고 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가 아니라 막 한 시간마다 막 라면 끓여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식사하고 나서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라면을 먹는다 약간 이런 거. 거의 닥툴러 수준이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안 먹을 때 막 7시간 8시간 안 먹었다가 또 먹고 먹고 나서 또 한 시간씩 라면 먹고 그리고 또 요새 또 아이스크림에 맞춰가지고 그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한 개씩 먹고. 그렇죠. 요즘 빠피코에 빠져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빠피코. 그래가지고 빠피코를 하루에 4개를 5개를 때려요. 아 그건 너무 심했다. 5개는 아니죠. 4개를 때려요. 4개도 아니 한 2, 3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너 없을 때 2개 더 처먹었어 개새끼야. 왠지 없더라고 먹으려고 봤는데. 코코카카. 먹어도 안 배부른 곤약국수를 먹자. 곤약국수 좀 사다 놔라. 형이 그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샀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안 질린다면서요. 근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닭가슴살 아직도 있어요 형. 저거 아직도 저기 서랍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제가 저거 썩을까봐 제가 한 개씩 까먹어서 망정이지 안 까먹었으면 아직도 이렇게 쌓여있을 거예요 형. 역시 닭들러. 아 오늘 많은 걸 깨닫네요 여러분들. 제가 상당히 비정상 범주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일단 식욕 억제제를 한번 내일 타볼게요. 내과 가면은 나와요. 거기 그 약도 처방을 해주는데 그 약을 한 일주일쯤 한번 타서 그 정확한 제 탈 모양 먹는 그때 먹도록 할게요. 예. 씨발 짜증나요, 니마. 네, 니마. 네, 네, 말씀하세요. 씨발 욕 나오게 하지 말라고요. 아, 아 죄송해요. 커튼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데. 씨발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 아, 제가 화가 나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열폭하면 지는 거 아닌가요?